네, 여심을 저격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는 여심 저격 시간입니다. 더드림 SNC 우회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에서는 CPI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각기 다르게 나타났고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냈는데 결국에는 상승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에 가까운 급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한 종목이 모처럼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전히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 관련한 종목들 잘 갖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대표님은 어떤 종목들 꼽아주셨는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는 CXL 관련한 네오셈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사실 최근 들어서서는 반도체주라고 하면 바닥권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만큼 좀 바닥권을 지나가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모처럼 반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두 자릿대 급등 나왔고 최근엔 연저점 부근까지도 내려갔었는데 이제는 바닥권 짚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는 바닥권을 짚고 올라갈 수 있냐라는 물음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변동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번 추석 전후 또 9월 달까지는 정확한 방향성이 잡히기 전까지 우리가 좀 방망이 짧게 들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들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 섹터들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네오셈에 관한 또 이슈도 함께 있어서 오늘 이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네오셈도 짧게 좀 대응을 하면서 방향성 잡힐 때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네오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 CXL 그 테스터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하반기부터 CXL에 기반으로 해서 DRAM 시장이 열릴 것이다. 뭐 하반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움직일 재료들이 조금은 부재하면 이런 이슈 하나하나에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 부분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트레이딩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비중도 너무 많이 실지 마셔라. 좀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다. 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오셈 같은 경우는 이제 CXL 그 테스터 장비인데 CXL 2.0 이 메모리 테스터 업계 최초로 개발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높은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미래의 성장성을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서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전략도 한 번씩 생각해 보셔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의 반도체나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시장 규모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연 평균적으로도 성장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대장부터 시작해서 소부장단에 있는 모든 부분들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오셈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했는데 이제 뭐 오늘 이벤트도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추석 이후에 추석 때 우리나라는 쉬지만 사실 미국 장은 계속 돌아가겠죠. 그 이후에도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좀 주목하면서 네오셈도 오후장까지 좀 보시면서 그리고 비중 좀 낮게 해서 좀 공략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추세 전환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씩 도전해봐도 괜찮겠다 언급해 주신 만큼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번엔 비만 치료 관련해서 블루엠텍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이 좋아도 좋지 못해도 제약바이오 특히나 비만 치료 관련한 종목들은 잘 갔었죠. 블루엠텍은 최근 연고점 경신도 나왔었고 이번에 10월 달에는 위고비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우리 상방 가능성 열어놓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최근의 흐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그 고점들을 최근에 빠진 흐름들 좀 회복을 하면서 고점 높여가고 있는 부분 오늘도 오랜만에 정말 연고점 경신을 했죠. 그리고 지금 윗꼬리가 아주 살짝 달려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 벌면 매도세 나온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젠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는 반응하지 마시고 좀 크게 봐라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고비 한국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통사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블루엠텍이 계속 좀 좋은 그런 재료들 받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요즘에 우리 물류 관련해서 당일 배송, 로켓 배송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제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배송 안 하면 또 안 시킨다 이런 부분
부분들도 좀 나와 있는데 블렌텍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그 근방에 있는 부분의 병원 의원에는 당일 배송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블렌텍 자체적으로 부동산도 이제 또 강남권에 지금 알아보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남권에는 이제 병원이 많다 보니까 뭐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약품들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배송을 하게 되면은 사실 너도나도 좋은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되면서 블루엠텍도 좋은 시세에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뭐 그 근거리 배송이 가시화가 된다면 뭐 거의 뭐 국내 병원 의원 거의 뭐 3만 곳이 넘는 부분 중에 뭐 80%가 넘는 병원들이 이제 여기 거래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루엠텍에는 더욱더 호재성의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요. 그래도 위고비 출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좀 상방을 열어두고 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배송까지 가능한 블루엠텍 상방 가능성 열어놓고 봐도 괜찮겠다 언급해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자율주행 관련한 쪽 모트렉스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테슬라발 소프트웨어 소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번씩 튀어주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더욱더 강합니다. 두 자릿대 폭등이 나왔는데 이 자율주행 관련한 쪽은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 주셨으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예요. 최근에 부각을 크게 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뒤쪽에서 소리소문 없이 움직이고 있었던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테슬라 발로 자율주행의 그 로보택시에 관한 부분들 나왔기 때문에 주도주가 아직까지도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 이슈 크게 좀 부각이 된 모습입니다. 자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의 필수 장비죠. 이 ADAS를 개발 제조하는 기업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연관이 되어서 꼭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섹터 전체적으로 좀 같이 종목군적으로 순환매 장세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미래 성장성으로 바라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의 트레이딩 전략에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짧게 방망이 쥐고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좀 더 비중을 두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주가 많이 빠져서 이제는 정말 이곳이 바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최근에 거래량도 좀 터져주면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물량 모든 것을 소화하진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조금은 시세를 좀 더 줄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의 윗골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오후장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짧게 수익적으로 좀 접근하셔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 움직일 때 이런 종목들 좀 캐치하시면서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 시세를 낼 수 있는 공략주 있을까요? 네, 그래도 오늘은 좀 요즘에 최근 트렌드를 좀 따라가자라는 의미로 저는 오늘 블루엠텍 가지고 나왔는데요. 블루엠텍 지금 24,450원 부근 제가 24,500원 부근에 매수가 의견 드렸어요. 그리고 목표가는 3만원 부근 또 조정 나왔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유효하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손절가는 18,000원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블루엠텍 지금 매수 가능한 종목으로 안내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SK이터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신재생에너지 실적 기대감 해리스 부통령 관련해서 어제 상한가 나왔거든요. 이제 수익 실현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길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 신재생에너지 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ESS 굉장히 긍정적인 재료 또 산업의 트렌드이지만 최근에 이제 해리스 트레이딩 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짧게 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때 목표가 22,000원 부근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우선 절반적으로 좀 매도하시면서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 비중은 좀 홀딩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드림 SNC 우혜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